강좌 처음으로 코드폼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에서는 한 가지의 코드폼만 잡으시면 연주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코드폼을 한번 배워볼게요. 우선 3번 프렛을 다 잡겠습니다. 검지손가락으로 아래로 잡겠고요. 이 6번 줄은 검지손가락 끝부분으로 윗부분 끝부분으로 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. 6번 줄만요. 그 다음에 중지, 약지. 6번 줄은 뮤트. 이거를 세 가지의 포지션에서 잡을 겁니다. 4번에서 잡을 거고요. 그 다음에 5번에서. 이렇게 세 가지의 폰만 알고 계시면은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맨 처음에 인트로랑 아우트로 부분에서 나오는 연주 방법. 첫 번, 이 코드 폼 잡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근음을 엄지로 쳐주시고 밑에 음을 스트로크. 그 다음 5번 프렛에 가서 똑같이 1, 2, 3, 4 1, 2, 3, 4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곡에서 계속 나오는 기본 리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본 리듬을 배우기 전에 셔플이라는 리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우선 이 곡에서 다운업을 계속 연주하시면 됩니다.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연주할 때 다운업을 똑같은 박자로 연주를 하죠. 다운업, 다운업. 이 셔플 리듬에서는 다운을 길고 업을 짧게 연주하셔야 됩니다. 다운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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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업. 이게 바로 셔플 리듬입니다. 기본적으로 박자 자체를 이 그룹으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코드 잡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연주를 계속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다운에서는 저음 부분을 노리고 칩니다. 첫 번째 다운. 그 다음 업에서 왼손을 다 떼서 뮤트를 합니다. 이 뮤트 소리를 업으로 내줍니다. 자, 다시 다운, 업. 그 다음 다운업에서는 다시 코드를 잡고 고음 부분을 노리고 쳐줍니다. 그 다음에 업할 때 다시 뮤트. 자, 이걸 이으면은 다운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왼손이 얼마나 뮤트를 깔끔하게 해주느냐에 중요한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쭉 이어서 연주해 볼게요. 자, 그거를 5번 프렛으로 이동해서 똑같이 쳐줍니다. 자, 네 번째 마디 마지막에 4로 이동해서 다운업. 자, 마지막 네 번째 마디만 해볼게요. 세 번 치고요. 뮤트 업. 자, 이 네 마디를 쭉 이어서 쳐보겠습니다. 이 리듬을 계속 연속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기본 리듬이 거의 90%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보면은 음을 한 번씩 끊어주면서 가는 데가 있죠. 여기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이 리듬을 두 번 치고요.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다 잡고 한 방에 하고 한 박자 끊어줍니다. 그 다음에 1, 2, 3, 4. 그 다음 5에 와서 똑같이 두 번 치고 1, 2, 3, 4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아웃트로는요 맨 마지막 줄이 되겠죠. 인트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, 맨 마지막에서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운업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 마디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